아니 이건 진짜 크다. 이사할 때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그림하고 와. 사실은 우리 저 준배 씨가 참 이게 화가라 그래야 되나요? 화가 아니죠. 택도 없고 그냥 취미로 그냥. 근데 너무 잘 그리시는데? 오, 진짜 너무 잘 아, 그리고 되게 강렬해요, 그림이. 아, 이 소싸움도 그리셨네. 예, 네, 저거 이제 파기 전에 한번. 거의 지금 대박이다. 이준석. 그러니까 아우. 약간 그 느낌인데. 아이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느낌. 근데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시간 날 때 이거 이제 그냥 봉투에다가 아, 그냥 봉투에다 그려. 그 저기 천막 같은 데도 그리고 그냥 뭐 페인트 같은 걸로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색깔을 좋아하시네. 아, 약간 황토색 같은 걸 좋아. 가을이가 잘 어울려요. 그렇지. 그래서 그림이 가을 느낌이 확 난다. 그리고 지금 밑에는 색이 없는 거고 또 색이 있는 그림이 또 있거든요. 이거 이것도 한번. 아 이거는 색깔이 있는 그림이. 이게 저희 장인 장모님 그 장인 어르신 생신 때 아크릴로 그린 겁니다. 이게. 근데 그림이 개성이 뚜렷하세요. 서해안에 놀러 가셨을 때.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사. 이게 사랑하는 자기. 야. 우리 예 우리. 장인 어른이 본인 저기 전화기를 입력할 때 사랑하는 자기라고 씁니다. 자기 이름을 쓰고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여워서 저는. 근데 그림이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세요. 우와! 이거 애곤실레? 예, 애곤실레입니다. 애곤실레. 그 뒤에 또 있습니다. 와. 와. 와, 진짜 잘 그리신다, 근데. 아니, 아티스트시네. 애곤실레는 어떤, 왜 막 인상적이어서 그리신 거예요? 예, 애곤실레 드로잉이 너무 그. 슬프죠? 매력적이고, 예, 슬프고. 네. 근데 그 이제 드로잉으로 그걸 베끼기는 좀 쪽팔리고. 네. 그래서 한번 인도에다가 한번 파본 거죠. 예, 예. 오늘 동창생인가요? 와. 예, 이게 되게 친구들. 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예, 아니, 뭔가 세 친구가 같이. 이거는 아니, 그냥 스케치북이 본인만의 화풍이 있지. 예, 예. 그. 이거 내가 보기에는 입시학원 다니신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저, 저는. 와, 근데 입시학원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못 그리거든요. 저런 거는. 네. 그럼 타고난 재능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역시 범신. 아, 이게 미술 또 전공. 전 미술 전공. 전 입시 미술을 해서 미대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라 틀리긴 틀립니다. 아니 요즘에 그 뉴욕에 그 미대 유명한 미대 있잖아요. 거기서 요즘 신입생을 어떻게 뽑냐면. 이제 워낙에 입시 미술 공부하고 온 애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런 애들 안 뽑고 그냥 독학으로 자기만의 화풍 갖고 있는 애들 다 뽑고. 맞아.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좀 엉성해도 그런 애들이 뽑힌대. 한번 도전해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부하는 거 그거 가지고? 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부를 하셨어요, 그림을? 아니 전혀. 그러니까. 그 티칭을 되게 잘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카펠라 저희 할 때 저도 오늘 입고 왔는데 그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그려서 티를 만들어서 네. 와 그리신다. 준배 씨가 그리신 거예요? 와. 이거 저라고 그려주신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캐릭터처럼 네. 되게 잘 잡으시죠. 아 대한이가 보인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곽범 씨가 저의 얼굴을 그린 게 있거든요. 아 네. 범이도 미술 전공하신 분치고 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사실. 아, 네. 아, 진짜. 학기 범용하냐? 잘 모르는 사람한테 욕 안 하는데. 홍진경 씨. 아 지경이는 기범용이나. 야 이거를 형님이 한번. 전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다고. 아 왜 그렇습니까? 한번 저... 보고 한번. 이거 지금 사람 얼굴이라고 그려놨냐? 이게 누구냐? 어우. 야 이거. 수염만 좀 올리면 형님도 지금 돼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가 웃음 처지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지금 팬인가? 저를 좀 한번 그려봐 주실래요? 어? 아니 사실 그랬어.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보고 웃을 처지가 여러 가지. 아 저를 그리셨다고요? 예. 오 진짜? 예. 근데 어디 진짜? 얘 잘 그리신 것 같은데 혹시? 아니 난 저 특집도 잘 잡으시고. 아니 이게 살기 편리잖아요 누나. 아니 근데 진경이 나도 그렇게 개성 있게 그리는 게 좋아. 근데 홍진경 씨가 저기 다음에 찾아보면 제일 먼저 뜨는 얼굴이 있어요. 되게 슬픈 얼굴로 있는데. 어 진짜? 걔 눈물 두 방울 떨어뜨리고. 포탈에. 예 예.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연예인 치고 그... 팔로워가 너무 없다 이래가지고. 아 야, 팔로워 없다. 팔로워 모으려고. 예. 아 연예인 치고 팔로워가 너무 없다. 그
그거 보고 그림 있는데 이거 네. 볼. 많고 많은 사진 중에 왜 하필 또 그걸 보셨대? 홍지호 씨 그린 게 있대요. 보여주세요. 웃기 웃기. 진짜로. 자,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아, 나 봤어. 씨. 홍진경. 어우, 자. 죄송합니다. 아니야, 잘 그렸어. 누나 황달 조금 있으세요 혹시? 아 이거는 아 아파 아 옆구리 아 그 닮았어 잠깐만. 아니 범 씨가 훨씬 나. 아니요 형님 훨씬 나요. 아 보시면 네. 대단하시다. 이거 뭘로 그리셨어요? 그거 이제 파스텔 가지고 파스텔로. 네 그리고 이제 물감 한번 쓰고. 야 근데 안 쓰시는 게 없어요. 물을 한번 쓰고.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그리는 건데요. 작품 활동 중. 그리지 안 그리시면 안 돼요? 아니요. 너무 그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홍진경 그리기 챌린지가 혹시나 어디서 열릴까 봐. 저도 금방 죄송합니다. 말 실수하죠. 이거 괜찮나요? 저 지금 아 저희가 그 참 이게 MC 분들 그런 게 있는데 아 예 네, 우리 그 포스터. 오! 세 분 포스터. 우리 화보 찍은 거. 네. 아, 맞아, 맞아. 아니, 뒤에가 원래 저색이 아닌데 약간 네, 커피로. 그러니까 커피. 예. 커피로 하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창의력 있으시죠? 아니, 계속 그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해야죠. 아니, 진짜로요. 진짜 네 그림 좋아. 아니, 나도 처음에는 좀. 이게 예쁘게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은 네. 선물로. 아니 근데 가져가시겠어요? 이거는 버릴 것 같은데? 돈은 정말 되잖아. 나는 안 버리시면 가지고 싶다. 나 하나 갖고 싶어. 진경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저 돌아가시면 되게 비싸질 수 있어요. 줄게. 빨리 가겠습니다. 그림 하나 해요. 네, 그림이 굉장히 강렬해요. 언제부터 지금 그림을 그려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논산 내려가서 이제 논산에. 시간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아 갑자기 논산 내려가서 그게 그린다고 그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단해.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어릴 때도 그림 그릴 때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항상 산만하고 뭐 집중을 못했는데 네, 네, 네. 그림 그릴 때만 뭐 쉬는 시간 배를 울려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이럴 때부터?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내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거. 네. 혹시 네. 방송 보고 누가 그림을 하나 구매를 하고 싶다 라고 연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아는 뭐 그럴 역량이 없지. 저 그림을 네. 만약에 종신 형님이 네. 한 5천. 아이씨. 아니야 5천 하면 팔지. 5천 원? 5천 원? 5천 원은 못 팔고. 난 이거 살 것 같아. 이거는 내가 하나 살게. 얼마에 만 원에? 아 저 그림 좋아. 저 그림 너무 좋아. 진짜 이뻐요. 거기다 또 준비 씨 그림이잖아. 우리 두 분은 그림 좀 그리세요? 저기 아까 물어봤는데 보람 씨 네네 아까 물어봤는데